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마켓이 뭐한1% 하락했는데 심리적으로는 좀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 생각해보면은 한 3월 말 그때부터 꾸준히 계속 뭐몇 달이야? 5월달, 6월달, 7월달 거의 뭐두달 반, 세달 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살짝 시원하게 좀 내려 막판에 뭐 막판도 아니죠. 오후부터 좀 하락을 해가지고 좀 놀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켓을 보고 내린 저의 생각, 그리고 저의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결론, 딱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일단 오늘 뭐그 이게 Fear and Greed죠? 공포와 탐욕 지표. 이거 지금 13일 동부 시간 오후 7시자인데 그냥 뉴트럴이에요. 그냥 중립이에요. 뭐 그렇게 탐욕이 많지도 않고 공포감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서 있어요. 이게 저의 생각인데요. 지금 상태 마켓은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공포나 탐욕이 한쪽으로 이렇게 막 크게 달한 적은 있었어요. 막 지금까지 마켓 보면 이쪽으로 쭉 있거나 저쪽으로 쭉 있거나.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즉, 공포와 탐욕이 공존하는 지금 시점, 심리고 시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종합하니까 그냥 중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표지판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심리가 그게 다른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주식을 뭐막 30년, 40년, 50년 하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그 과거 역사 데이터들을 좀 찾아보면은 이런 적은 지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 뭐한 30년만 살펴봐도요. 마켓이 이런 심리가 있었나? 없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이번 코비드가 참 특이 케이스예요. 자, 그럼 공포는 뭐가 있죠? 네. 아, 이거 뭐 19금전에서 보이네. 네, 그게 아니라요. 그 코비드 19, 뭐 여기에 대한 공포죠.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왜냐하면 코비드 19,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알려준 게 있잖아요. 넌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것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거,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그게 공포가 되겠죠. 그럼 탐욕은 뭐가 있죠? 마켓이 쭉 3월 말에 하락했다가 계속 쭉 올라왔잖아요. 아, 지금은 여기쯤 왔구나. 여기쯤 왔네요. 근데 이 당시에 사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포모, 이게 이제 탐욕이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상승하는데 나 빨리 사야 돼, 빨리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위에 한 5월달이었나요? 증시가 한 번, 두 번, 세번 탭을 하고 또 올라왔어요. 3천 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3월, 4월에 상승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사람들의 탐욕, 그래서 이 포모, 이거와 이 19금 아닙니다. 네, 코비드19에 대한 두려움, 이 공포, 경제에 미치는 공포, 이게 양존하는 시장이 않나 싶어요. 근데 어떤 경우도 이런 거를 매니아라고 하죠. 그런 뭐 열광, 광기, 이런 뭐 탐욕, 공포, 뭐 어쨌든 뭐 어느 감정이든 이런 극에 가라, 이게 이런 상황이, 감정이 극에 달한 이런 매니아, 이런 거는요, 결국 이런 감정들은 다 소진돼요.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이거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쭉그 감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식이지만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다를 거야? 뭐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들이 DNA가 바뀌어가지고, 아, 이제 우리 이 광기를 계속 유지하자. 10년이고 20년이고 가자. 이렇게 할수 없지 않을까요? 네, 물론 뭐 AI가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걸 조정하고 프로그램 짜는 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 예, 저런 뽑아버리면 뭐 AI도, 네, 이제 거래를 못 하겠죠? 다음 그림 볼게요. 네, 이거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 언제나 이 그리드가, 그 탐욕이 치솟으면은 언제나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마다, 중요한 때마다 이렇게 하락을 해줬어요. 요번에도 또 하락을 했어요. 공포가 이제 그게 달했었죠. 그래서 좀 상승했는데, 지금 상황이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 감정이 느끼는 거는 지금 되게 그리드, 탐욕이 많다, 이 포모가 많다 느끼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이 19금, 네, 이 19, 이 코비드에 대한 공포도 꽤 커요. 그러니까 지금 마켓이 이렇게 중립 포지션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걸 있어요.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요. 그리고 양쪽의 상황이 이렇게 극에 달아 있다 보니까 이 지표는 뉴트럴, 이 중립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런 상황의 결말은 언제나 좋지 않았어요. 뭐 이번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S&P 한번 볼까요? 아, 지난주 마켓 움직임 보면 저도 마켓 하락하는데 좀 베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쭉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여기 쭉 하락했다가 갑자기 이제 올라와요. 공포. 아, 안 돼. 포모. 또 여기서도 공포. 포모. 지금 오늘도 공포. 내일 어떻게 할지 몰라요. 다시 또 포모가 났지. 여기도 공포. 포모. 공포. 포모. 와, 이게 진짜 이런 마켓 타이밍 잡는 거는 뭐 운만 좋으면 되는데, 아, 이건 저도 그래서 숏 포지션을 오늘 하려다가 또 못했어요. 이럴 때는 인간들이 약속한 거 있죠? 그 금 같은 거? 그런 귀금속을 통해서 해지하기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증시의 하락을 통해서 해지하는 것보다. 아니면 이런 광물을 뭐 이제 삽으로 캐는 뭐 그런 뭐 회사들도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마켓의 움직임을 보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과거 가까운 데 찾아볼게요. 네, 홍콩 지수입니다. 2002년도 10월달인가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사스. 아, 생겼다. 그러다가 쭉 하락했어요. 이때 뭐 했죠? 이때 굉장히 많이 이제 전염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 이제 홍콩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네, 이거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사스랑 전염력이 달라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데 그래도 비슷한 걸 좀 찾아보자면, 그때도 홍콩은 뭐 망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망하지 않아도 야, 이거 경제 피해 회복하기 힘들겠다. 웬걸. 어쨌든 간에 이 지금 5년 동안 쭉 상승했다가 뭐 당연히 이때는 뭐 다 하락했죠. 2008년도. 예, 미국이 재채기 아니라 미국이 피 흘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네, 예, 완전 뭐 중상입니다. 중상.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말이 좀 안 맞아요.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진정을 하고 조금 이제 심호흡을 하고 나의 기준을 세우고 나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혹시라도 하락이 발생하면은, 하락이 뭐 할 수도 있어요. 뭐 해봤자 뭐 맥스 뭐 10%? 그래가지고 2,800까지 가겠어요? 아,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삼위일체가 굳건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도 발생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 호흡을 길게 하고 한 3일째부터 분할 매수하면은 뭐 미국 증시는 언젠가 오르니까, 네, 미국이 G1인 걸 유지하는 한, 네, 내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50%는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재가 나와도 지난 이런 뭐 사스라든가 과거 다 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런 걸 기억하면서, 네, 존버신공을 연마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켓을 흔들 수 있는 만한 그런 또 소재거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 저는 뭐 테슬라 막 가격 하락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S&P 500이고 뭐 편입되는 거, S&P 500에 편입되는 거 거의 뭐 기정사실로 보고 있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또 회사가 한 240빌리언 되나요? 그러면은 2,400억 달러. 이렇게 되면 한 15등 뭐 10, 20등 그 사이 들어가는 회사 규모가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S&P를 베이스로 하는 뭐 ETF들이나 이런 연금 펀드들 아니면 펜션 펀드들 있거든요. 아, 우리 상품이 뭐 이렇게 뭐 A부터 뭐 F까지 있는데, 네, F4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B 상품은 S&P 500를 트래킹해. 그럼 요걸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펀드는, 이 펜션 펀드는, 연금은, 네, 테슬라를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살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요? 다른 애들은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좀 생각 한번 해볼 만해요. 자, 저는, 야, 이분은 조 바이든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이제 대통령 후보로, 네, 나오죠. 근데 누가 될지 몰라요. 뭐 조 바이든이 될지, 도널드 트럼프가 될지, 뭐, 모릅니다. 근데 일단 이분이 아마도 다음 달에 이제 러닝메이트라고 하죠. 부통령 후보. 이제 좀 지명을 할 거예요. 그럼 누구 지명할까요? 그건 저도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분이 한 말이 있죠. 이제 주주 자본주의 끝났다. 뭐, days of shareholder capitalism is over. 막 그랬죠. 예, 네, 좀 공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마켓은 요거를 price in 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나왔을 때 별로, 네, 발작이 없었어요.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이거. 근데 마켓에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정말 신기해요. 자, 러닝메이트로 이제 되는 후보들, 이렇게 얼굴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유색인종의 여성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지금 캔디데이트로 나온 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주주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자본가 출신이 없어요. 네, 특히 이분 아시죠?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어느 분도 자본가를 지지하는 분도 없고, 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음 달 지명됩니다. 그럼 어떻게 마켓이 지금 딱 반응하기 좋은데 어떻게 발작을 일으킬지 아니면 또 무시할지만 보시죠. 양측이 손님이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뭐 2020년에 바이든이랄지 트럼프일지 모르지만 바이든 가능성이 높든 낮든 일단 마켓은 요번에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바이든이 그 주주 캐피탈리즘 끝났다 그랬을 때는 첫 번째였어요. 한 명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한명더 와요. 아니, 뭐 2분이 됐어요. 아, 뭐 요번에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뭐 유색인종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누가 됐어요? 그러면은 원 플러스 원이에요. 자, 원 플러스 원은 뭐다? 2다. 근데 주식 세계는 1 플러스 5는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네, 물론 뭐,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반응하지 않을까. 이제 양측이 소년이 될지, 네,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회 운영 일자예요. 이제 7월 20일부터 열려가지고, 8월 7일 날, 이제 뭐, 소집되는 거다 끝나고, 각자 다 주로 돌아가요. 자, 이번 히어로스 법안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다 통과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요번에 정부에서 락다운을 했고, 아, 그러면 기본생활은 책임져야지. 세금 열심히 내는 시민들 그냥 이렇게 버려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공화당이 뭐 빚지는 걸 싫어하고 뭐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이 히어로스 액트를 하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시켜서 상원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분위기가 상원이 이대로, 오케이, 통과! 어? 히어로스 액트 민주당에 넘어온 거, 넘기자. 그럼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화당이 지금 상원을 장악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내 피셜입니다. 그럼 공화당, 맥컨닐이 이게 좋을까요? 즉, 상원 버전에, 즉, 공화당 버전에,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이 이렇게 케어해. 라고 하는 민주당이 한거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받고, 이만큼으로 우리는 더 케어하는 걸 보여주어서, 야, 상원이 한거 여기, 법안 여기 생각, 야, 이제 합의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공화당 측면에서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 반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은 지금 제 생각에는 누가 하든 간에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가는 것처럼 해서, 야, 우리 당에서 이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뭐 딜레이 되면 또 이제 발작 일으킬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신경질인데 잇몸이 아직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발음이 좀셀수 있으니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지금 생각해낸 거, 이거 뭔가 복잡하잖아요. 자, 결론은 존버 신공 연마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네, 그리드, 탐욕을 느끼지도 않고, 공포를 느끼지도 않는 이 중간에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냥 뭐 모자라지도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래, 너는 뭐 탐욕을 느껴라. 너는 공포를 느껴라.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가련다. 하고 제 그림을 그리면서, 존버 신공 연마하고, 아, 요번에 하락하면 뭐를 사야지 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내리는 결론이고요. 별거 없죠. 근데 한번 짚어봤어요.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까 봐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편에는 이거 한번 짚어볼래요. 지금 상황 이거 데자뷰 아닌가요? 이거 언제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음에는 요거를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볼게요. 만난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죠?